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200만 원으로 약 20년 만에 1조 원의 회사로 탈바꿈시킨 박주봉 대주 K씨그룹 회장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6년 전에요. 물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철강과 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요, 저희 그 대주 중공업의 철구 사업부는요, 각종 큰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IFC 몰이라든지 용산 민자 역사, 그리고 청량리 민자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뼈대,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우리 철구 사업부에선 해낸 실적이 있고요. 또 화학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누와 치약, 가루비누 원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메이커인 LG와 애경에 공급하는 그런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군요. 네. IFC 건물도 그 안에 이제 골조를 만들고 어떤 기초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뭐 비누의 완제품은 아니지만 기초 원료를 이제 생산하고 계시는 그 기업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은요, 저희가 안에서 하고 있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그렇지만 아주 그 중요한 일을 저희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하죠. 예, 네네. 맞습니다. 또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또 계열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계실 텐데 네네. 또 주력 핵심 계열사들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고부가가치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학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관심을 두면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그런 화학 기초 화학 원료를 저희가 개발했거든요. 이거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LCD와 LED 그 원료를 만드는 기초 원료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저희 제품이 일조를 했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기초 원료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는 않는데요. 뭐 이름이라도 있나요? 뭐 혹시 뭐 대주 KC만의 붙인 뭐 브랜드명이라도 있나요? 예, 브랜드명은 저희가 울트라파인이라고 하는 울트라파인. 네. 예. 제품인데 그 제품은 현재 세계에서 경쟁력이 한 세 번째로 가는 그런 품질과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수입에 의존해 오던 것을 저희가 국산화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그 TV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화학 쪽이기만 해주셨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 이 자동차도 1차 밴드 업체로 많은 일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뭐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거기도 또 이제 똑같이 이제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네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거의 뭐 이쪽 분야에서 1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 머플러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머플러관은 우리가 독자 개발해가지고 현대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공장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머플러는 옛날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부실이 생겨가지고 터지고 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요. 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절대 터지거나 그게 중간에 마모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 붙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플러 관. 관. 네네. 아, 예. 그 이제 뜨거운 열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쉽게 이제 뭐 녹거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용접 부분 같은 데가 이제 뜨거운 것이 계속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부식돼서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그 머플러 관은 하여튼 국내 1위라. 네네. 세계 1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뭐 세계 1위와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회사 얘기는 잠시 접고요. 우리 회장님의 또 성공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200만 원으로 이제 1조 원의 회사로 이제 탈바꿈시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 트럭 한 대로 지금의 회사로 성장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원동력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굉장히 그 학창시절에 어렵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어렵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항상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에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굉장히 그 좀 응숭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잘 살려면 아,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학창시절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 다녀와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정도 일을 해가지고, 그 나온 200만 원을 가지고 트럭 한 대를 사서 조수로 따져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연탄을 굉장히 다 수입을 해가지고 연탄을 서울 시내라든가 수도권이 다 연탄을 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연탄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 무연탄 수입하는 수송 작업을 제가 처음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드셨는데 또 최근에 또 미래 비전도 내놓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6년 정도죠. 2020년까지 매출 5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5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시겠다. 이런 비전도 내놓으셨는데 현실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건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이상으로 저희는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말로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회사를 굉장히 많이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금년과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생산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브랜드 효과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의 매출은 2020년에 5조 원이 아니고 상당히 더 앞서 나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저희는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설비 투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분야에 뭐 설비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어떤 또 여러 쪽 계열사를 갖고 계시니까 어떤 분야가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야가 어디가 있는 거죠? 먼저 화학 분야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위의 그 제품이 울트라파인이 있는데 그 제품은 곧 아마 2~3년 내에 세계 1위 제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뭐를 보완하면 되는데요.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